안녕하세요. 가곡 전수관장 조순자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가곡의 악보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악보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있는 악보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가곡의 악보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 가곡에 대한 그 노랫본은 없었어요. 그리고 검은고로서 되어 있는 금보만 있었죠. 그럼 가곡의 노랫본은 언제 생겨났을까? 이것은 가곡을 그 교과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절에 생겨난 건데, 제 스승님이신 소남 이주환 선생님께서 1959년에 등사본으로 만들어서 이왕직 악부 후손인 국악사 양성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저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드신 악보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가곡의 악보는 정간보로서 그려져 있습니다. 정간보라는 것은 네모칸, 이 네모칸을 세미정자같이 생긴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게 우리 훈민정음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께서 같은 시기에 동양 최초의 유류량 악보가 음의 길이와 음의 높이를 만들어내는 최초의 그런 악보입니다. 그래서 네모 한 칸에는 노래도 들어갈 수 있고 반주도 들어갈 수도 있죠. 여러 개의 반주도 거기 선율이 들어가거든요. 네모 칸 속에. 그래서 특징에 따라서 전부 다 대금보, 피리보, 해금보, 뭐 장구보, 그리고 노래보 모든 것을 다 적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옛날 악보를 보다 보면 박이라든지 축어라든지 또 악기들 그리고 노래보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합보 형태로도 남아 있습니다. 정간보로 그려진 가곡보를 보시겠습니다. 정간보에는 네모 한 칸 그린 것이 들어져 있죠. 근데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대강보라는 게 있는데, 대강보가 길고 짧고 길고 짧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육대강보라고 있는데, 이게 세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두 묶음에서 여섯 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강보라고 해요. 지금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만 아시고요. 노래를 배울 때 하나씩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정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박자고요. 긴 박과 짧은 박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음의 높낮이는 한자로 되어 있어요. 12율명이 있는데 황정대려 태주협정 고선중려 유빈 이렉에서 12개가 쭉 있는데, 그게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골라서 5개의 음, 황태중림남 5음만 쓰게 되거든요. 보시면 첫 번째 우조라는 게 오른쪽에 있어요. 맨 위에. 그 다음에 이삭대엽, 그리고 버드린이라는 한글이 써져 있고, 그 밑에 보면 1분 20정이라는 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조라는 것은 선법을 얘기해요. 아, 이건 계면이 아니고 우조구나. 그 우조의 선법이 있거든요. 다음에 이삭대엽, 그리고 노랫말이 버드른이 실이 되고 하는 버들분으로 시작된다는 거고, 1분 20정이라는 건 한 정간이 이게 계속해서 할 때 스무 정간을 딱 1분에 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느린 노래죠. 네. 제일 그 왼쪽에 있는 부어 동그라미 있고, 뭐 동그라미 속에 시옷이 있고 점이 딱딱딱 있는 것이 장구 부어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속에 가운데 그려 있는 것은 그 쿵편과 채편이 함께 있는 것이요. 땅 하고 쉬는 박을 그냥 쉬게 되면 모르니까 이렇게 사이박이라고 해가지고 가늠을 하는 겁니다. 떵은 길고 더러럭 짧고 쿵 길고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있는 이거 장구 기호가 쭉 돼서 있는 것, 이것이 장구 그 장단 표시입니다.
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장 길고 단은 짧다. 이것이 모아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가고 16박 장단이라 그러면 덩 사이박 더러러러러 쿵 점 덩 사이박 더러러러러 쿵 사이박 덕 기덕 사이박 쿵 사이박 덕. 지금 장구 구음을 했거든요. 사이박과 점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네, 가늠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초장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노랫말이 적혀져 있죠. 버들 그리고 그 옆에는 율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쭉 시작을 해서 그 음의 높이를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여러분 보시는데 같이 노래로 율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태태태 남 대림태 충남임. 이렇게 악보를 보시고 나서 또 제 소리를 들으시니까요 복잡하죠. 그래서 와 힘들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악보라는 것은 지금 이런 길로 간다 하는 것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대로 똑같이 부르면 노래가 맛이 없어요. 저희가 소남 선생님께 이 가곡을 배울 때는요 악보를 꺼내놓고 하면 아주 막 혼쭐이 났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못 꺼내놓고 하고 선생님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고 난 다음에 잃어버렸을 때 참고로서 악보를 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손가락을 가지고 악보를 만들어 봤습니다.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나 또 어디에 있는가 해서요. 세 가지의 옥타브를 할 수 있는 거 예, 맨 밑에는 탁성이죠. 그 중간엔 중성.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청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황종에서도 이렇게 인변을 하면 탁성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중성이 되고 거기에 삼수변을 붙이면 청성이 되죠. 근데 보통 가곡을 부를 때는 두 옥타브 정도만 소리를 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래 음정 탁성의 몇 개 음과 중성 그리고 또 청성에서 한두 개 음정만 쓰면 노래를 다 부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엮어진 거기 때문에 손가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인 그것이 중성이죠. 황, 대, 중, 임, 남. 따라해 보시겠어요? 황, 대, 중, 임, 남. 남, 임, 중, 대, 황. 그렇죠? 황, 대, 중, 임, 남. 높은 음 황태중 그다음에 밑에는 황태중님 남이죠. 그럼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만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머리가 복잡해질지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 하시면 이게 낮은 음이에요. 황태중님 남임 임이 임태 태남 대리임태 충남임 남태 황충충남임 이렇게 하면 쉽게 음이 이어질 겁니다. 아니 왜 그 음정이 올라갔는데 음이 그렇게 움직이세요? 자 음이 움직이는 게 우리의 장기랍니다. 어떻게 음이 움직여서 소리가 다른 소리를 내고 부드럽게 이어져 나갈 것인가 이것을 식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식임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실력이 있거나 실력이 없거나 그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악보 보는 것 말고요 제가 이 손가락을 가지고 그 율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니까 옥타브 밑이죠. 임변부터. 그러니까 임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배우시면 별거 아니죠? 악보 안 보고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는 악보예요. 바로 식임이 움직이잖아요. 목소리처럼. 그래서 쉽게 따라들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열심히 쉽게 한다고 애를 썼는데 만약에 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으면 댓글에다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